안녕하십니까.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계측기 정필승입니다. 긴 게 인사 말고 오늘 바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복합가스 측정기 전문 브랜드 안디사의 대형 모델 가스타이거 6000입니다. 이 제품은 그 휴대용 펌프식 유저 선택형 복합가스 측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품목이 지난 영상과 완전히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품을 소개를 또 시켜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촬영했던 가스타이거 2000 모델과 이제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편집자님이 위에 이제 카드 지난 영상 길게 띄워주시면은 그걸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 완디라는 브랜드는 40여 종의 가스 센서의 라인업을 갖고 있고 각각 다른 측정 범위까지 고려하면은 약 250 종류의 센서를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제품은 한 번에 동시에 6개의 센서가 장착 가능하고 모두 동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부분이 가스타이거 2000이라는 모델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전 제품과 어떤 것이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로딩 시간을 기다리면서 구성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전원 누르면은 완디 로고 이렇게 나오고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성적서랑 한글 매뉴얼 들어있고요. 충전기, 요것 또한 5V 1A 충전기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은 USB A2B 타입,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린터용 USB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타이거 2000 모델과 한 가지 다른 거는 가스타이거 2000에서는 옵션이던 프로브가 여기서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휴대용이긴 하지만 제품 크기가 보시다시피 약간은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놓고 호스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몸만 다니면서 측정을 하시기 위한 용도로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다른 모델과 차별화되는 특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 뒷면에 보면 가스가 들어가는 인렛과 가스가 나가는 아웃렛을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 같은 거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인렛 아웃렛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왜 큰 차이냐 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시켜드렸던 모델 말고도 일반적인 휴대용 계측기는 가스를 흡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뒤나 옆에 있는 가스 토출구로 빨아들인 가스가 바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령 고농도의 가스를 측정할 때 실리콘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이런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은 작업자가 고농도의 가스를 그대로 마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측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타이거 6000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가스를 인렛으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측정한 가스를 외부로 벤티시키거나 다시 측정하는 곳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연결을 해서 그 고농도의 가스를 측정할 때뿐만 아니라 가스 자체가 소실되어서는 안 되는 실험실 같은 환경에서는 챔버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가스를 빨아들이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가지고 가스의 유실 없이 지속적인 측정을 할 때 요럴 때 가스타이거 6000의 인렛 아웃렛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봐도 큰 차이점이 바로 그 공간 이제 크기입니다. 뭐 크기가 큰 만큼 펌프도 조금 더 강력하고 배터리도 좀 더 오래 가고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넓게 보이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 공간은 그런 배터리 같은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스타이거 6000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 브랜드, 그러니까 완디라는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전기화학식 센서들이에요. 이거는 수명이 다한 거를 제가 모아놓았는데 이제 이런 센서들이 여기에 이렇게
뭐 4개, 모델마다 4개 혹은 5개, 6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자, 요런 특수 센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우징이 작은 일반 계측기에는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스타이거 6000에는 저희가 내부 부품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커다란 공간에 가스 하나하나별로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대형 센서가 됐든 특수한 다리발을 갖고 있는 IR 센서가 됐든 전기화학식 센서가 됐든 구분하지 않고 6개를 유저가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고성능의 연소가스 분석기 이거보다 더 큰 센서들도 있어요. 그런 센서들도 장착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런 센서를 장착한다면 6개까지는 꽂히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품을 문의하실 때 원하시는 가스랑 원하시는 범위를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몇 개까지 장착 가능하다, 어떻게 장착 가능하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가스타이거 6000은 가스타이거 2000과 똑같은 휴대용 펌프식 유저 선택형 복합가스 측정기이지만 그 크기에서 나오는 넓은 공간으로 인해서 다양한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점, 그 다음 인렛 아울렛 구분으로 가스의 유실을 방지하거나 그 다음에 작업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테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가스를 빨아들이고 가스를 배출하는 거 당연히 똑같고,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메뉴 화면에서 이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교정 메뉴 제가 건들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알람으로 원하시는 알람 농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측정한 값을 원하시는 주기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가스타이거 6000 모델 또한 8기가 SD카드가 장착이 돼서 거의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요 측정 메뉴 또한 교정 메뉴와 마찬가지로 제가 건들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시스템 메뉴에서 간단한 내용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대용량 펌프가 들어갑니다. 약 분당 1.5L, 환경에 따라서 1L 정도의 가스를 빨아들이고 그만큼 좀 더 압력이 강한 펌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러한 거대한 가스 측정기는 어떤 시장에서 사용을 되고 있느냐.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휴대용이라고 부르기는 좀 부끄러운 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환경은 연구 환경이에요. 대학교 연구실이나 각종 제품을 생산 연구 개발하시는 시장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일반 휴대장비로 들어갈 수 없는 고농도 센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스를 측정을 할 때 발생하는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그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최근에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갔던 시장은 그 일반 대기 중에서 플라즈마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수천 ppm의 NO나 NO2를 측정할 때 들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바이오 가스를 재활용하는 시장에서는 고농도 메탄, 고농도 CO2, 그 다음에 암모니아 황화수, 이렇게 고농도 특수 가스들을 동시에 장착해 가지고 나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24시간 사용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충전하면서 펌프가 돌아가면 이 휴대용 펌프에서 발생하는 과열 때문에 기판이 소손돼가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타이거 6000이 가장 많이 수리 들어오는 게 펌프와 기판 소손인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 주의하시고 사용을 하셔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전시장에 판매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요 가스타이거 6000이 안전시장에 판매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는 저희가 이제 수천 킬로, 수백 킬로의 전력을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차단기에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육불화황이라고 하는 SF6 가스인데요. SF 요즘은 그 SF6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많이 교체를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교체하는 작업자가 SF6 가스 누출 테스트를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다른 브랜드, 다른 측정기에서 장착할 수 없는 특수한 가스를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릴게요.
자, 이 뒤도 이제 지난 모델과 같은 설명이 반복됩니다. 당연히 주문 제작 제품이고요. 왜냐하면 유저가 어떤 가스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 센서들을 보면은 지금 누액이 발생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센서들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문의 주셔서 어떤 가스를 어떻게 사용할 거다라고 안내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조합을 해서 견적을 드리고 주문하면은 주문 제작을 하는 방식이에요. 납기는 3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뭐 센서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제품도 모두 국내에서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표준가스와 센서를 보유해가지고 직접 처리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제품의 특수성과 이 제품에 장착되는 센서의 특수성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되진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인지를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모델과 다르게 구매해야 됐던 이 프로브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실리콘 혹은 우레탄 호스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경이 5파이 정도 되는 호스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설명드리기로 권장 연장 길이는 최대 10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옵션이에요. 요 제품 블루프트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 제품 먼저 구매하신 다음에 블루투스 옵션을 추후에 구매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린터와 1대1로 호환이 되는 칩이 장착된 채로 출고가 돼야 돼요.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추후에 구매를 하시려면 제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고 기판 교체를 하고 나서 스프린터로 호환시킨 다음에 나가야 되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발주를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설명을 지난 영상을 참고하세요라는 말로 미뤘으면서도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설명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많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랬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기능은 다시 한번 더 위에 카드로도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상 후단의 추천 동영상에도 아예 고정을 해가지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월 월간개찍기 이름처럼 매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다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또 준비되어 있는 복잡하고 재미없는 제품들을 갖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